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매크로 작성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일단 그 의미 먼저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매크로라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 MACR로 스펠링은 이제 MACR로가 되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크다, 커다랗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의 의미는 크다, big, large.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그마한 작업들이 모아져서 매크로가 되는 거죠. 큰 작업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작은 작업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 또는 반복적인 작업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로 기록을 한다. 그 다음에 그 작업이 필요할 때마다 이 매크로를 저장할 때 바로가기키라든가 단축키, 그 다음에 실행 단추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걸 불러와서 그 작업을 빠르고 쉽고 그렇게 수행을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됐죠? 그래서 매크로의 의미, 크다. 그래서 작은 작업들을 모아서 녹화시켜서 그 매크로를 실행한다. 그 다음에 이 매크로는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기반으로 한다.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모듈로 저장이 돼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서브 프로시저로 기록이 됩니다. 이건 이따 한번 직접 눈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서브로 시작을 해서 서브의 끝. 엔드 서브로 끝난다. 그래서 서브로 시작해서 엔드 서브로 끝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 매크로 자주 사용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매크로로 기록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매크로 기록하겠습니다. 매크로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을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매크로를 기록할 때는 매크로 기록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 개발 도구 탭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 화면에는 개발 도구가 나타나 있지만 엑셀 옵션에 가시면 기본 설정에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 표시가 체크가 되어 있을 때만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해제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개발 도구 탭이 없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 도구 탭이 없다. 그러면 기본 설정에 가서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 표시를 설정한 다음에, 그렇죠, 개발 도구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 도구에서 코드에 바로 매크로 기록이다라는 거죠. 됐죠? 매크로를 기록하는 명령어. 어렵지 않고요. 자, 하나하나 또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 표시하는 방법. 자, 일단은 매크로 이름이 있어요. 매크로 이름. 이 매크로 이름 가지고 시험지 어마어마하게 잘 내거든요. 뭘 시험지 내냐면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외워두시고요. 나머지는 문자, 숫자, 밑줄 등 이용해서 입력할 수 있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입니다. 이거.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문자, 숫자, 밑줄 알아서 해라 이거고.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에는 공백 안 돼요. 공백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샵이라든가 골뱅이, 엣기호죠. 달러, 퍼센트, 앰퍼센트 같은 이런 기호 문자, 역시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됐죠? 매크로 이름은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 매크로 이름에 공백 안 된다 알아두시고요. 이런 기호들도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크로 1, 매크로 2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요. 이름 바꿔줄 수도 있고요. 바로 그 매크로 이름에 관련된 특징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다음에 바로가기키. 바로가기키 같은 경우는요, 또 하나 여기서 명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컨트롤 플러스 C 그러면 무슨 생각나세요? 복사죠. 유명한 거죠. 근데 만약에 매크로로 컨트롤 C를 지정을 하면 복사가 될까요? 매크로 작업한 게 될까요? 복사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컨트롤 C라는 걸로 만약에 바로가기키, 매크로 바로가기키를 지정을 했다면 그 매크로 작업이 먼저 돼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가기키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트롤이 지정되어 있다. 이것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컨트롤이 지정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 조합문자는 0문자만, 당연히 이제 바로가기 키니까 0문자만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소문자를 지정하게 되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그 소문자를 누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대문자를 지정하게 되면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가 이렇게 나타나요. 됐죠? 소문자인 경우는 컨트롤 플러스 소문자인 경우고, 대문자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가 된다라는 거. 현재는 시프트가 안 나타나 있는 상태예요, 우리 화면에. 그 다음 이거죠. 바로가기 키로 엑셀에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바로가기 키를 지정할 수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 컨트롤 C. 그 다음에 매크로 실행 바로가기 키가 바로 이거죠. 엑셀의 바로가기 키보다 우선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아까 예를 들어드렸어. 컨트롤 C가 엑셀에서는 복사인데 만약에 매크로 기록할 때 컨트롤 C로 바로가기 키를 지정을 했다면 그 작업이 먼저예요. 됐죠? 매크로 기록 시 바로가기 키는 반드시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필수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름 바로가기 키를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장난을 잘 쳐요. 조심하시고요. 맞다 틀리다로 장난을 잘 친다는 얘기죠. 아주 유명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위치, 매크로가 저장되는 장소인데 그 현재 통합문서, 그 다음에 새 통합문서, 그 다음에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성한 매크로를 엑셀 실행할 때마다 통합 그 모든 통합문서에서 사용하려면 저장 위치를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 그래서 personal.xlsb로 저장해줘라. 이것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저장 위치는 엑셀 스타트 폴더예요. 엑셀 스타트 폴더에 personal.xlsb가 저장되어 있을 때 엑셀이 실행될 때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엑셀 스타트 폴더는 2007 같은 경우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어디에 경로가 어디냐면 제가 여기다 표기를 해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오피스가 C 하드에 깔려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파일에 들어가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있거든요. 요 안에 들어가시면은 오피스 12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엑셀 스타트 폴더가 있습니다. 요것도 경로도 여러분들이 또 조심하셔야 되겠죠. 윈도우 7의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설명. 설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 매크로 실행과는 관계가 없는, 매크로 실행과는 관계가 없는 주석 설명을 갖다가 기록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에 들어가면 작은 따옴표로 시작을 해요. 이것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겠죠.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를 기록을 중지하고 싶을 때는 기록 중지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중지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 부분도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 매크로 기록할 때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가 사용된다. 우리 상대 참조, 절대 참조 배웠었죠. 혼합 참조까지. 그래서 매크로에서는 절대 참조로 기록이 된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합니다. 또 절대 참조로 기록된 매크로는 현재 셀의 위치에 상관없이 매크로를 기록할 때 지정한 셀에 매크로가 실행한다. 됐고요. 그 다음에 상대 참조로 매크로를 갖다 기록하려면 그 상대 참조로 기록이 있어요. 그걸 선택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 참조로 기록을 다시 선택해서 해제할 때까지 그 매크로는 상대 참조로 기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 참조로 기록된 매크로는 그 선택된 셀의 위치에 따라 매크로가 실행이 된다. 그래서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의 차이점, 그 다음에 매크로에서 기본적으로는 절대 참조로 기록이 된다.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셔야 되겠죠. 자, 매크로 실행.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매크로를 한번. 지금 개발 도구 탭에 코드에 매크로 기록이 있죠? 자, 매크로 기록을 누르고 난 다음에. 자, 매크로 이름은 매크로 1인데,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반드시 뭐로 시작하라고 그랬었어요? 됐죠? 문자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숫자를 지금 1 매크로 넣으니까 오류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공백을 갖다가 넣고 확인. 마찬가지죠? 그래서 반드시 문자로 시작을 해라 라는 거. 자, 매크로 1 주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1 이름 바꿀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여기다가 매크로를 우리가 오늘 눈금선 삭제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를 아까 우리 컨트롤 C요. 일반적으로 이제 엑셀에서 쓰는 키를 쓰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는 C 가겠습니다. 됐죠? 근데 만약에 제가 대문자로 좀 캡슐락을 눌렀어요. C 누르면 Shift 나오죠? 컨트롤 플러스 Shift 플러스 대문자 C. 근데 우리는 소문자 C로 가겠습니다. 자, 컨트롤 C 그럼 복사인데 우리가 하는 눈금선 삭제하는 작업이 먼저 돼요. 자, 매크로 저장 위치는 저장 위치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현재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세 가지. 됐죠? 그 다음에 설명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바로가기도 마찬가지지만 눈금선을 삭제한다 뭐 이렇게 설명 넣어줬어요. 자, 다음 확인을 누르는 순간 지금 매크로가 기록되고 있어요. 카메라 들이대고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에 눈금선을 해제를 했어요. 됐죠? 지금 이 작업을 갖다가 녹화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엑셀이요. 눈금선 삭제라는 매크로 이름으로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 C.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중지를 누르셔도 되고 요 아래도 기록 중지가 있어요. 자, 기록 중지 누르겠습니다. 기록이 중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매크로를 누르게 되면 눈금선 삭제라는 매크로가 하나가 생성이 됐어요. 됐죠? 그러면 눈금선을 나타나게 한 다음에 자, 아까 우리 컨트롤 플러스 C 누르면은 눈금선 삭제되게 매크로 작성했죠? 자, 컨트롤 C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누르는 순간 눈금선이 삭제가 됐죠. 그래서 컨트롤 C가 이제 복사가 아니고 눈금선 삭제가 된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매크로 하나 작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매크로 하나 기록을 하죠. 요번에는 눈금선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나타내기 할까요? 눈금선 나타내기. 요번에는 눈금선 나타나는 거니까는 디스플레이 D로 할까요? 영어로 D. 자, 설명은 입력하지 않기로 하고 확인. 지금서부터 녹화하고 있는 거죠? 보기에 가서 눈금선 나타나게 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다시 기록 중지 됐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눈금선이 삭제가 되는 거고 컨트롤 D를 누르면 눈금선이 나오게 되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매크로 눈금선 나타내기, 눈금선 삭제 두 개를 매크로 기록을 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해요. 만약에 도형에서 우리 스마일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매크로 지정이 있죠. 매크로 지정에서 눈금선 삭제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됐죠? 그럼 앞으로 이 스마일 얼굴을 누르면 눈금선이 삭제가 되죠. 됐나요? 다시 보기에서 눈금선 나타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할까요? 삽입해서 이번에는 뭘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얘 같은 경우는 매크로 지정해서 눈금선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확인. 됐죠? 그럼 얘를 누르면 눈금선 삭제. 얘를 누르면 눈금선이 다시 나타나고. 됐죠? 컨트롤 C, 컨트롤 D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 작성이 된 거예요. 자, 매크로 실행 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뭐 보여드린 거니까 바로가기 키를 이용한 실행이다. 그래서 매크로 기록할 때 지정한 바로가기 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줘라. 우리 아까 컨트롤 C, 그죠? 컨트롤 D. 그 다음에 개체를 이용한 실행. 개발 도구 탭의 컨트롤 그룹의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 도구가 있어요. 얘를 이용해도 돼요.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뭐 클립아트, 그리기 개체, 방금 전에 차트 개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개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바로가기 메뉴에서 매크로 지정, 그죠? 그래서 매크로 지정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양식의 단추 도구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셀이나 텍스트 등에는 매크로 지정할 수 없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됐죠? 자, 얘도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 도구에 가면 여기 삽입에 양식 컨트롤이 있죠. 여기 가면 단추, 양식 컨트롤의 단추예요. 그 다음에 ActiveX 컨트롤의 명령 단추는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양식 컨트롤의 이 단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단추를 누르자마자 이렇게 매크로 지정이 자동적으로 열려요. 됐죠? 뭐 눈금선 삭제 확인. 그럼 이 단추를 누렀을 때 눈금선이 마찬가지로 삭제가 된다, 그 의미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매크로 시트 삽입하는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 F11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매크로 시트 삽입 컨트롤 플러스 F11, 컨트롤 플러스 F11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크로 시트가 삽입이 되죠. 그 다음에 매크로 대화 상자를 이용한 실행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코드 그룹의 매크로를 실행하면 이제 매크로 대화 상자가 열리겠죠. 여기서 선택하고 실행을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lt 플러스 F8, 요 단축키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Alt 플러스 F8. 그 다음에 매크로 실행 중단, 매크로가 실행 중일 때 ESC를 누르게 되면 비주얼 베이직 그 메시지가 표시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종료를 클릭하게 되면, 종료를 클릭하게 되면 실행 중인 매크로가 중지된다라는 거,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자, 이것도 한번 직접 보여드릴까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 매크로에서 눈금선이 현재 없으니까 나타내기 실행 나타났죠? 그 다음에 다시 삭제 실행 삭제가 됐죠? 됐나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자, 이것도 좀 부연 설명 드릴까요? 자, 실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실행되는 거고, 한 단계씩 코드 실행, 의미 그대로 한 단계씩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편집이라는 건 뭐냐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실행이 돼서 그 선택한 매크로를 편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 그 새로운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VBE를 갖다 실행시켜줘요. 그 다음에 삭제는 말 그대로 선택한 매크로 삭제해주고, 그 다음 옵션, 이 옵션은 좀 중요해요. 그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 그 다음에 설명을 갖다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바로가기 키 옵션에서 바꿔줄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컨트롤 C 다른 걸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울러 매크로 이름은 이 대화 상자에서 수정할 수 없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럼 어디서 하느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오픈해서 그 편집기에서 수정할 수 있어요. 뭐를? 매크로 이름은요. 됐죠? 매크로 바로가기 키는 옵션에서 수정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이름은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해줘라라는 거. 됐네요. 자, 바로 이 부분에서 볼까요? 자, 여기서 눈금선 나타내기 삭제, 삭제 누른 다음에 만약에 편집을 누르게 되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이렇게 열려요. 여기 보면 지금 아까 서브 엔드 서브 기억나십니까? 잠시 후에도 다시 한번 할 건데 여기서 하죠. 자, 서브, 그 다음 매크로 이름 눈금선 삭제, 그 다음에 엔드 서브죠. 됐죠? 이 안에 있는 거 실행을 하는데 아까 이렇게 작은 따옴표 뭐예요? 녹색으로 나는 부분은 다 주석이에요. 바로가기 키 컨트롤 C 다 주석입니다. 그리고 액티브 윈도우 디스플레이 그리드 라인이죠. 그렇죠? 그리드의 라인을 갖다가 현재 활성 윈도우에 나타나 있는 눈금선 그리드 라인, 그죠? GR ID까지 그 다음에 라인들을 펠스 삭제하겠다, 그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펠스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서브 엔드 서브 눈금선 나타내기 컨트롤 D로 됐고, 그 다음에 액티브 윈도우 점 디스플레이
그리드 라인을 갖다 뭘로 하겠다? 추루로 하겠다. 그죠? 나타내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간단한 코드지만, 한 줄짜리 코드지만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거죠. 눈금선을 삭제해주고 또 나타내주고, 바로 이게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예요. 됐죠? 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여기서 매크로 이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은 따옴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뭐다? 주석이다 라는 거죠. 그냥 설명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녹색 됐네요. 이렇게 해서 서브 앤드 서브도 말씀드렸고요. 자, 방금 전에 봤던 이제 그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인데, 그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그룹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 부분들이죠. 아까 그 삽입에서는 아까 잠깐 봤었고,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거는 뭐냐면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실행해줘요. 그 다음 매크로 대화 상자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 매크로 기록은 아까도 했었죠. 매크로 기록해주는 거. 상대 참조로 기록 아까 말씀드렸었죠. 바로 여기에요.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하고 싶을 때는 얘를 클릭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뭘로 그 기록이 된다고요? 절대 참조. 그 다음 매크로 보안하고 관련된 부분들,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것도 잠시 후에 한번 좀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삽입은 아까 양식 컨트롤과 ActiveX 컨트롤, 디자인 모드는 디자인 모드로 전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속성창은 말 그대로 이제 속성창 표시해 주는 거고요. 코드 보기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표시돼서 그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대화 상자 실행, 사용자 지정 대화 상자를 실행해 준다라는 거. 자, 매크로 편집 가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매크로 편집, 이것도 이제 봤던 부분인데,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사용해서 매크로를 편집할 수 있다. 근데 단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한 사전적인 선행 학습이 필요하겠죠. 프로그래밍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알트 플러스 F11, 이것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을 실행하거나 바로가기 키 알트 플러스 F11, 이것도 좀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 도구 탭 코드 매크로를 실행한 다음에 편집 할 때 매크로를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해도 된다. 아까 한번 들어갔었어요. 그죠? 자, 요 부분 매크로 형식, 아까 코드를 봤기 때문에 서브 매크로 이름, 그 다음에 수행할 명령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브의 끝, 엔드 서브 됐죠?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가 붙어있는 건 뭐다? 주석문이다 라는 거죠. 설명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석문은 매크로 실행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됐죠? 그래서 단 매크로 이름, 작성 날짜, 바로가기 키 정보는 주석 처리해도 실행과는 무관하다. 아무튼 작은 따옴표가 붙어있으면 실행하고 무관하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매크로는 모듈 시트에 기록이 된다. 그래서 그 모듈은 모듈 시트의 이름은 모듈 1, 모듈 2 이렇게 순서대로 지정이 돼요. 아울러 모듈 시트의 이름은 속성창에서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 하나의 모듈 시트에는 당연히 여러 개의 매크로가 기록될 수 있다. 아까 우리 눈금선 삭제, 눈금선 나타내기 기억나시죠? 자, 서브 프로시저, 작업 수행 후 결과값을 반환하지 않는 프로시저고요. 당연히 서브 앤드 서브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펑션 프로시저가 있어요. 펑션 기능이라는 뜻이 있죠. 얘는 같은 경우는 작업 수행 후 결과값을 갖다가 리턴해줘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하고 그렇게 다른 점이 있어요. 서브 프로시저, 그 결과값을 리턴하지 않고, 펑션 프로시저라는 거는 결과값을 반환해줘요. 얘도 마찬가지로 펑션으로 시작해서 엔드 서브처럼 엔드 펑션으로 끝납니다. 이것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매크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이걸 좀 닫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직접 가죠. 바로 이 부분이죠. 코드 보기, 그 다음에 매크로 보안. 이 매크로 보안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크로 보안은 뭐냐면, 일단 매크로를 일시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모든 매크로 포함을 선택해라 라는 거죠. 하지만 얘는 위험성 있는 그 매크로 바이러스 아시죠? 그 위험성 있는 코드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크로를 실행할 때, 모든 매크로를 실행할 때는 얘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 매크로 실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모든 매크로를 제외하겠다, 알림 표시도 없다,
그다음 모든 매크로를 제외하는데 알려라. 그 다음에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하겠다. 자, 요것도 종류를 또 시험 문제 맞다 틀리다 내더라고요. 그것도 조심하시고요. 됐죠? 이게 이제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알터 플러스 F11 기억나시죠? 바로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서 편집으로 가도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 옵션, 여기 옵션에서 아까 바로가기 키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설명하고 이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눈금선 나타내기 편집, 자 요렇게 됐죠. 그래서 모듈 안에 여러 개의 매크로가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브 앤드 서브 됐죠? 그 다음에 주성문 그 다음에 액티브 윈도우의 디스플레이 나타내는 그 그리드 라인을 갖다가 펠스 안 나타나게, 삭제, 추루, 참 나타나게 하겠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실행이요. F5를 누르게 되면 또 실행이 된다. 이것도 좀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디버깅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컴퓨터 언어를 아셔야지만 코드가 작성이 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 매크로를 하게 되면 비주얼 베이직 언어로 작성이 된다라는 것도 좀 다시 한번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매크로 작성, 매크로 기록, 그러면 실행, 그 다음 매크로 이름하고 바로가기 키에 관련된 부분들 반드시 중요한 거 위주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2급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프로그래밍 기초 하나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1급 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분량이 좀 많이 남아 있죠. 이 섹션, 그래서 프로그래밍, 그래서 1급 같은 경우는 또 섹션이 또 나눠져 있고요. 2급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래밍 기초, 그래서 그냥 번호 하나로만 남아있네요.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프로그래밍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